타원의 방식돼 있다. 우리 앞에서 뭐 배웠어? 퍼물선 배웠죠? 자, 이제 타원입니다. 자, 타원은 또 정의가 중요합니다. 내용만 알아놓으면 되고, 이것도 식으로 정리해도 되는데, 얘는 식으로 정리하기엔 식이 조금 귀찮아요. 그래서 타원은 내가 식으로도 정리한다라고 해서 많이 풀어서 보여줬죠. 근데, 아니었죠. 타원이 아니다. 퍼물선은. 타원 같은 경우는 식으로 정리하면, 그냥, 루트와 루트가 아닌 거에 더하기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걸 제곱해서 루트를 풀어버리면 루트가 또 나오거든요. 또 제곱해서 풀어야 되고 이런 상황으로 푸는 건데, 그래서 식이 좀 귀찮아. 우리는 요 정도만 알고 갑시다. 타원이라는 건 뭐냐면 내용만 알자. 평면 위에 서로 다른 두 점 F와 F', 이걸 우리는 초점이라 하는데 얘와 거리의 합이 일정한 거야. 자,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지금 이것도 X축 잡아놨기 때문에 쌤 X축으로 잡아볼게요. 일단 요 점, 요거를 F라 하고 요 F'라고 요걸 F라고 할게요. 이게 초점입니다. 됐나? 그때 만약에 요 거리와 요 거리, 요 거리의 합이 만약에 뭐 내가 6이다 이렇게 칩시다. 얘로 보통 2A 이렇게 두는데 지금 우리 그냥 설명이니까 얘들 둘의 합이 6이면 이거의 둘의 합이 6이 되는 모든 점들이 다 있겠죠. 맞지? 그 점들을 다 모아놓은 거죠. 이것도 6이고 이것도 6이고 뭐 이것도 6이고 뭐 다 6이 있겠죠. 그 점들 다 모으면 이런 식으로 좌측이 생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 이게 타원이 되는 거야. 타원은 일단 봐봐. 그러면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게 내가 지금 얘로 얘랑 얘랑 더하면 얼마나 온다 했어요? 6이라 했죠. 그러면 봐봐. 내 요점 기준으로 보면 얘랑 얘랑 더한 게 6이라는 거죠. 맞지? 근데 얘랑이 똑같아진다. 좀 이따가 이래 보면 이거랑 똑같은 형태이기 때문에 X축에 있는 놈. 그래서 요 길이와 이거와 똑같고 요 길이가 이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이거 더하는 거를 이거 이렇게 더해도 되죠. 맞지? 그래서 요 점을 보통 A라 놓는데 우리는 이거 더한 게 6이라 했으니까 여기는 3, 여기는 마이너스 3. 그럼 얘는 여기가 0을 기준으로 하는 이러한 타원이 생기는 거야. 근데 타원 자체는 기본은 너가 알아놔야 될 거는 딱 이거예요. 이걸 보고 우리는 장축이라 부르거든요. 이걸 단축이라 불러요. 당연히 타원이 이렇게 생긴 놈이 나올 수도 있다. 알겠어요? 자, 일단은 기본 형태를 예로 봤을 때 장축과 단축이라 하고 이 점의 좌표를 A라 하고 이 점의 좌표를 B, 마이너스 A라 하고 이 점의 좌표를 B라 하고 이 점의 좌표를 마이너스 B라 하면 됐나요? 타원의 식은 A제곱분의 X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B제곱분의 Y제곱은 1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걸 내가 증명하려면 증명할 수 있는데 포물선은 증명하기가 쉬웠죠. 근데 포물선은 얘와 얘 거리가 같다. 얘와 얘 거리가 같다. 이걸로 풀었으니까. 근데 타원 같은 경우는 점 좌표의 거리 곱하면 루트가 나오는 걸 알고 있죠. 맞지? 그 얘와 얘를 거리 곱한 게 2a와 같다라고 돼버리기 때문에 얘로 루트 뭐 더하기 루트 뭐는 2a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거를 풀면 제곱해야 될 거 아니야. 맞지? 제곱하면 루트는 얘 벗겨지고 얘 벗겨지지만 이 식에서 완전 제곱식이 나와버리기 때문에 뭐가 나와요? 또 루트가 또 나오죠. 그럼 나온 식을 또 제곱해서 또 풀어야 돼요. 됐나? 그렇게 푼 다음에 상수가 1이 되도록 양변을 막 나눠버리면 되거든요. 자, 그래서 만든 건데 내가 그거는 풀지 않았다. 그거는 풀지 않았고 자, 일단 타원이라는 개념만 먼저 봅시다. 타원이라는 거는 어떠한 초점이 있는데 그 초점은 우리는 F와 F'라고 한다. 그때 두 초점으로부터 어떠한 일정한 점, 그 요거와 요 거리의 합이 같은 점들의 모임이야. 어떻게 끄든 간에 얘들 둘이 어떻게 끄든 간에 이 길이와 이 길이 더한 거는 이 전체 여기 나오는 이 길이가 된다. 장축의 길이가 된다 이거예요. 이해됩니까? 이게 타원입니다. 그러면 자, 명칭만 나눕시다. 얘를 보고는 초점 맞죠? 얘들 보고는 꼭지점이라 불러요. 이해됩니까? 우리 2차함수 개념에서 꼭점이잖아. 이것도 2차함수 개념에서 꼭점이잖아. 맞지? 그래서 꼭점은 4개가 있고요. 장축과 단축이 나오고 초점도 나오고요. 이해됩니까? 그리고 얘를 보고는 그냥 중심이라 부릅니다. 되겠어요? 자, 일단 이런 식으로 언급된다. 그 다음에 혹시 나의 리모컨을 봤니?
시작부터 난간에 부딪혔죠. 내 리모컨 어디 갔니? 할 때마다 넘겨야 돼 이거? 자, 일단 봅시다. 타원의 방정식 됐는데, 자 보세요. 초점을 C라 하는데 봐봐, 얘를 C, 얘는 마이너스 C죠. 요게 C고 이거 마이너스입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A제곱분의 X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Y제곱은 1인데 이게 장축이 X축과 평행한 길이, 요게 장축이면 얘가 기준이 되는 거야. 자 봐, 요게 2A죠 맞지? 그래서 여기서 장축은 2A예요 2A. 여기서는요 장축이 얘잖아 맞지? 이게 B거든요. 요거 마이너스 B고 여기서는 2B가 돼요. 나머지 다 똑같습니다. 지금 보면 A, 0, B, 마이너스 A, 0, 0, 마이너스 B가 뭐가 되고 꼭점이 되고 원점은 0, 중심이 되고 그 다음에 초점 나와 있고요. 맞나? 거리합은 항상 장축과 같다. 됐나? 얘는 마찬가지. 거리합은 장축과 같은데 여기서 장축이 2B니까 2B로 나오겠죠. 그럼 너가 여기서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요거야 요거. 근데 요렇게 외우지 말고요. 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중에 되면 이 다음에 쌍곡선이 나오거든요. 쌍곡선이 여기가 여기가 마이너스로 나와요. 똑같은 모양인데. 자, 그래서 초점을 찾을 때 어떻게 하냐 하면 얘가 더하기면요 A제곱 빼기 B제곱 하면 C제곱이 나옵니다. 다시 똑같은 말이죠. A제곱에서 얘 넘어가면 빼기 B제곱 하면 C제곱이죠. 보기 편하게 하려고 얘가 더하기면요 A제곱에서 B제곱 빼면 C제곱 나와요. 당연히 C는 뭐야? 초점의 좌표고 맞지? A와 B는 꼭점의 좌표입니다. 지금 맞죠? 그럼 꼭점을 알고 있다면 초점을 자동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됩니까? 마찬가지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얘는 장축이 Y축과 평행한 놈이잖아. 그렇게 되기 때문에 얘는 B제곱에서 A제곱 뺀 게 C제곱이에요. 계속 얘기하는데 왜 이렇게 언급해주고 있냐면 쌍곡선에서는 이게 빼기라서요. 똑같이 구할 때 거기서 초점을 구하거든요. 그때는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C제곱이 돼요. 부반대로 읽어주면 초점 찾는 건 헷갈리지 않을 겁니다. 얘 더하기니까 빼기로 가라 이 말이죠. 이해됐나? 됐어요? 그 정도 하면 끝나요. 나머지 문제들은 뭐냐면 아이 리모컨 나머지 문제들은 뭐냐면 이거 할 때마다 이렇게 넘겨야 돼? 자, 평행이동 나오죠. 평행이동은 원래 기본형은 알고 있어야 돼요. x제곱분의 a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아니 뭐하노? a제곱분의 x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y제곱은 1이잖아 맞지? 맞네. 거기에서 x축으로 n만큼 움직이면 어떻게 돼? x-m제곱 y축으로 n만큼 움직이면 y 대신에 y-n 집어넣으니까 뭐가 나온다? y-n제곱 나온다. 그 다음에 얘는 다 풀어놓은 일반형입니다. 그냥 다시 정리하면 됩니다.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나왔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이제? 묶어서 정리해주면 돼요. 완전제곱식 만들어주라, 이 말이죠. 무조건 어떻게 풀든 상수가 뭐가 나오게 만들어주면 돼? 1 나오게 만들어주면 돼요. 자, 한번 봅시다. 타원의 방정식. 자, 천천히 할게요. 어차피 우리가 개념이 안 잡혀있기 때문에 제대로 지금부터 보는 거죠. 자, 지금 문제는 이거예요. 여기가 0인데, 여기가 3이야. 맞지? 요게 하나의 초점이에요. 두 번째 여기가 마이너스 3이야. 요것도 하나의 초점이야. 지금 문제에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해됩니까? 이때 거리의 합이 10이래요. 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했는데 요 길이와 요 길이, 요 점을 내가 P라고 할게요. 당연히 일부 타원 위에 있는 점이겠죠, 이렇게. 맞아요? 타원 위에 있는 점, 임의의 점 한 점 P로 잡고 요 놈과 요 거리의 합이 10이래. 그럼 내가 아까 얘기했어. 제일 중요해야 될 거는 초점 찾는 방법. 식에서 A제곱, 얘가 더하기니까 A제곱 빼기 B제곱 C제곱이다. 이거랑 그 다음에 두 거리의 합은 일정하다. 그게 뭐다 하필이면 장축의 길이와 같다였어. 그러니까 얘 거리의 합이 10이라는 말은 요거 두 개 더한 게 10이지만 실제로는 요 꼭지점과 요 꼭점, 그러니까 장축의 길이도 뭐가 된다는 거야? 12가 된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여기에 뭐가 나와야 돼요? 6이 나와야 돼요. 맞나요? 왜? 이쪽에는 이게 뭐가 돼야 되거든? 마이너스 6이 돼야 되거든. 이해됩니까? 근데 이걸 보고 우리는 또 뭐라 불렀어? A라 불렀죠. 그리고 얘가 C라 불렀죠. 그럼 B값은 자동 되겠네. 자, 기본적으로 봅니다. A제곱분의 X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Y제곱은 1인데
당연히 이거 나중에 되면요. 이런 문제 그냥 바로 정리되겠죠. 쉬운 문제인데 그냥 보는 거죠. 자, A가 지금 얼마인지 알았고요. 6인 거 알았어요. 그럼 얘는 36분의 X제곱이죠. 그 다음에 B는 내가 지금 뭔지 몰라요. 됐나요? 근데 얘가 더하기, 우리 흔히 얘기하는 타원이니까 더하기로 나온다. 그러면 얘 제곱에서 얘 제곱 뺀 게 얘 제곱이라 했거든요. 그러면 36에서 뭘 빼야 9가 될 거냐 묻는 거죠. 맞나? 그럼 뭐 나와야 돼요? 27. 그럼 B는 루트 27이겠지만 우리는 어차피 이 자리가 B제곱 자리이기 때문에 27이 들어가는 거죠. 답은 이거예요. 이해됩니까? 지금 꼭 쓰는 건 이거죠. A와 B가 하는 놈이 역할이 뭔지. 여기서는 꼭지점이죠. 맞지? 또 두 번째 뭐. 장축의 길이는 초점으로부터 어느 한 점의 거리의 합을 구한 게 장축의 길이와 같다. 이거 두 가지로 다 풀고 있는 거죠. 얘도 보세요. 얘는 초점이 지금 X좌표가 똑같잖아. 이 말은 초점이 이렇게 있다는 거죠. 이렇게. 얘는 기본적으로 여기가 2고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2거든. 그럼 X축이 여기 이렇게 지나가고 있겠죠. 맞나요? 이해되나요? 그러면 타원은 뭐 대충 이렇게 대충 그릴게요. 태원은 이렇게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맞지? 그리고 이미 한 점 잡아서 이 초점으로부터 거리를 이렇게 구했더니 거리의 합이 얼마더라 이거야? 6이라는 거지. 그럼 이 점이 3이고 이 점이 마이너스 3인 거 내가 안다고요. 그럼 B가 3이라는 거잖아 지금. 맞지? 똑같은 식에서 B가 3이니까 A는 조금 이따 구하고 얘는 9분의 Y제곱은 1 이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장축의 길이가 여기는 B의 값에 따라서 나오는 거거든. 2B가 장축이기 때문에 이거에서 그러니까 B제곱에서 A제곱을 뺀 게 뭐가 돼? C제곱이 된다는 거잖아. 그러면 9에서 뭘 빼야 C제곱 4가 될까요? 5가 되겠죠. 그래서 굳이 따진다면 여기는 뭐가 돼요? 루트 5가 될 겁니다. 근데 우리는 적어줄 때 식만 적으면 되니까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내용은 얼마 어렵지 않습니다. 맞죠? 근데 이거를 밑에 보면 다른 풀이 보입니까? 거기? 다른 풀이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우리 정의 이용해서 풀고 있는 거죠. 맞지? 아, 이 초점의 좌표는 이걸 x,y라 하고 얘를 x,y라 하고 임의의 점 한 점을 맞죠? 그 다음에 얘는 0,2, 얘는 0,-2에서 이거 거리랑 이거 거리랑 더하면 얼마 나옵니다? 6 나옵니다로 풀어버린 거야 지금. 맞나? 그렇게 풀어버린 건데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풀면 식이 길어요. 복잡해진다고. 그래서 내가 애초에 쓰지도 않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필요하면 내가 한번 적어주겠지만 그렇게 안 풀어도 된다라는 거죠. 됩니까? 그 다음 문제 봅시다. 자, 5번은 뭐 돼 있어요? 지금 이 맞나? 이거 안 넘어갔나? 이거 했던 거지? 네. 야, 왜 안 넘어가는데? 아, 참. 자, 초점이 2루트 3,0 마이너스 2루트 3,0이야. 장축의 길이가 10인 타원의 방식 구하래요. 똑같은 형태입니다. 솔직히 이제 보면 알죠? 이게 C고, 아, 이게 2A니까요. 이렇게 바로 나와야 돼. 그러니까 A가 5고요. 그럼 A제곱 빼기 B제곱이 C제곱이니까 이렇게 바로 나오면 금방 끝나는 문제인데, 생각은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지금 아 y값이 똑같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놈의 이러한 모양의 타원이 되는 거고 이때 이놈이 하나가 2루트 3이고 하나는 마이너스 2루트 3이고 이때 장축의 길이가 10이라 했으니까 얘는 지금 평행이동이 없거든요. 기본적으로 아직 평행이동이 안 나와서 얘가 중심이 0,0이잖아 얘들 둘이의 중심. 맞지? 그럼 얘는 얼마 된다? 5 되고 얘는 마이너스 5 되네요. 이 정도는 우리가 알 수 있다고. 그래프를 그릴 수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아 A가 5인가 알아냈죠? 그럼 똑같이 정리해봅시다. A제곱분의 X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Y제곱은 1 이라는 선 요러한 곡선인데 지금 문제에서 A가 얼마인지 알았어. 그럼 얘는 얼마 돼요? 25분의 X제곱 되겠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죠? A제곱에서 B제곱 뺀 게 C제곱인데 25에서 뭘 빼면 12가 될까 묻는 거잖아. 그럼 뭐가 돼버려요? 13. 그러니까 B제곱 자리는 자동 뭐가 나오게 돼 있어요? 13이 나오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끝나는 문제죠, 지금. 이해됩니까? 똑같이 2번도. 자, 얘는 모양이 지금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맞지? 이런 식으로 나온 건데 초점이 하나는 5고 하나는 마이너스 5다. Y축 상에서. 자, 이때 장축과 단축의 길이의 차가 이래요. 그러면 이거 조금 생각해 봐야 된다. 맞지?
자, 일단 x축에 여기에 잡으면 요 놈을 a라 하면 이게 마이너스 a가 되고 이걸 b라 하면 이게 마이너스 b가 되거든요. 그러면 장축의 길이는 뭐가 돼야 돼요? 2b가 되겠죠. 에서 차니까 뺍니다. 자, 단축의 길이는요? 2a가 되는데 이놈이 2라는 거죠. 그러면 b-a 값은 얼마 된다? 1 된다라는 건 내가 알고 있어. 그 다음에 계속 언급하는 거지만 자, 초점 좌표 우리 잡을 수 있어 없어? 초점을 줬잖아. 초점 좌표 우리 어떻게 구해요? 지금 여기서는 얘가 더 큰 놈이죠. 그럼 b제곱에서 a제곱 빼면 뭐가 나온다? 초점 c제곱이 나오겠죠. 그럼 b제곱 빼기 a제곱이 얼마 된다? 25가 된다는 거잖아. c제곱이니까. 그럼 여기서 또 나오는 게 b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 25라는 거고, 아 얘는 b-a, b+a인데 요거 두 개 연립하면 b+a가 25가 돼버립니다. 인수분해하면 어차피 1이니까. 맞지? 그럼 이거 두 개 연립할 수 있어 없어요? 연립하면 두 개 더하면 2b가 26이니까 b는 13 나옵니까? 그럼 a는 12 나오나요? 맞지? 그래야 1 차이 나고 두 개 더하면 25 나오죠. 문제에서 원하는 건 뭔데요? pf 더하기 pf 다시야. p라는 점은 어차피 임의에 있는 한 점이고, 맞나요? 이거랑 이거랑 두 개 더하는 거지. 어차피 얘랑 얘랑 더하는 게 뭐였고? 장축이었고, 여기서 장축은 2b잖아. 맞지? 그러니까 답은 얼마 돼야 돼요? 26이 된다는 겁니다. 되겠어요? 그러니까 정의가 중요한 겁니다. 나머지는 조금만씩 정리하면 답 다 구해요. 맞죠? 대부분 문제는 정의로 정리된다. 그 다음 5번에 6,2와 0,2가 나왔어요. 근데 내가 아까 여기 요 금방 지워버렸는데 초점 두 개 나왔을 때 이거 두 개의 중점이 뭐가 나온다? 중심이라 했죠. 중심. 맞지? 포물선에서도 마찬가지였지만 타원에서도 중심을 가지고 평행이동값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초점 한번 볼게요. 지금 문제에서 쌤이 그냥 대충 이렇게 타원 하나 그렸어요. 이렇게. 항상 타원을 못 그려. 자, 일단 얘가 지금 두 개가 초점이 있는데, 맞죠? 초점이 있는데 하나는 뭔데요? 이거 6,2고요. 하나는 뭔데요? 0,2래요. 그러면 여기 요 중점, 중심이 되는 놈은 얼마 돼? 3,2가 되겠죠. 그러면 아, 얘 중심이 지금 얼마입니다? 3,2입니다 라는 말은 이놈의 평행이동값은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2만큼이야. 기본이 원래 0,0이었으니까요. 그러면 우리 알고 있던 식 바로 들어가 볼게요. a제곱분의 x-3의 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y-2의 제곱은 1. 이렇게 바뀌어버리는 거죠, 지금. 이 형태에서 찾아주기만 하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원래 이게 0,0이었다 치면, 그러니까 요 거리가 얼마예요, 지금? 요거 3,2죠? 요 거리 얼마예요? 그럼 이게 0,2였다 치면, 0,0이었다 치면 얘는 얼마야? 원래 그래프 기본형에서 3,0이겠죠? 맞지? 평행이동이 3,2니까 3,2 빼보면 알지. 뭐 어려운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아, 얘는 원래 기본이 F가 원래는 3,0이었다는 거죠. 이해됩니까? 정리돼요? 그 다음에 거리의 합이 얼마래요? 10이래요. 그러면 이 장축의 길이가 얼마 나온다? 10. 그러면 이게 원래 기본형이었으면 얘가 지금 5로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초점이 얼마 나온다? 3으로 나왔다는 거잖아. 맞지? 그럼 C값 알아냈죠? A값 알아냈죠? 맞죠? A가 얼만데요? 5. 이게 25죠? C는 3. 제곱하면 9죠? 그럼 25에서 B제곱 빼면 9 나온다는 거니까 B제곱은 다시 얼마 돼버려? 16. 그러니까 요거 쌤에게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적을게요, 그냥. 그래서 여기 다시 뭐 집어넣으면 되고, 25 집어넣는데 여기에 16 집어넣으면 답 끝난다는 거죠. 됐나요? 네. 할만하죠? 어려우면 중간에 끊으면 됩니다. 밑에 있는 문제도 보면 되니까요. 리모컨이 없어, 저거 완전 최악인데? 자, 봅시다. 5번에 일반형 나왔네. 일반형 나오면 또 어려운 거 없다. 뭐만 하면 돼요? 완전제곱식만 잘 만들면 돼요. 완전제곱식 똑같이 x에 대해서 하나 만들고 y에 대해서 하나 만든 다음에 하나만 해주면 돼. 상수를 1로 만들어주면 돼요. 그러니까 나눠주기가 하는 거죠. 자, 일단 한번 해볼게요. x제곱 마이너스 4x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x-2의 제곱입니까? 이런 거 빨리 가도 되죠, 지금? 자, 이거는 4로 묶을게요. y제곱 마이너스 6y가? 그럼 뒤에 뭐 있어야 돼? 그럼 y-3의 제곱입니까? 그럼 자, 이거 넘어왔다. 이거 24죠? 여기 얼마 붙어놨어?
4부터 해놨죠? 여기 얼마부터 해놨어요? 36부터 해놨죠? 앞에 4까지 곱해져 있어서 36. 그럼 이거 정리하면 얼마 나오죠? 16 나옵니까? 그럼 양변에 16 나누면 되죠? 16 나누면 얼마 돼요? 16분의 x-2의 제곱 더하기 4분의 y-3의 제곱은 1 이렇게 돼버리잖아. 그럼 이제 안에 a값 얼마야? 4. b값은 2. 평행이동은 2, 3만큼 이동한 거죠. 이해됩니까? 초점은 원래 기본에 대한 초점은 뭐야? 자, 원래 기본부터 볼게요. 기본. 기본에 대해서는 이거 뭐 구하래요? 이씨, 다 구하래? 그래프도 그리래? 초점부터 구합시다. 원래 초점은 뭐야? 16, 4 빼면 끝나는 거야. 얼만데요? 12죠? 그럼 2루트 3이가? 그럼 원래는 2루트 3, 0이죠? 맞나요? 네. 원래 초점은 마이너스 2루트 3, 0인데 바로 적어도 되죠? 네. 자, 바로 적을게요. 근데 원래는 2루트 3, 0인데 x축으로 얼마만큼 이동했어? 2만큼. y축으로는 3만큼이죠. 그럼 두 번째, 또 다른 초점은요? 마이너스 2루트 3, 0이었는데 x축으로 얼마만큼? 2만큼. y축으로 3만큼. 초점 끝났죠? 그 다음에 꼭점이 잡혀요. 맞나? 원래 기본의 꼭점이 뭐였어요? 꼭점 4개 있었죠? 원래 기본, 이게 지금 4, 2거든요? 그러면 4, 0이죠? 네. 맞죠? 마이너스 4, 0, 0, 2, 0, 마이너스 2. 이거 4개인데, 이놈들 4개 전부 다 뭐하라고?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2만큼 바꿔주면 되잖아. 맞나요? 그러면 4, 0인데 여기에 뭐 하면 되고? X축으로 2, Y축으로 3. 맞나? 또 마이너스 4, 0이니까 또 이렇게 하면 되죠. 맞나요? 또 0, 2였죠. 그럼 0에다가는 이번에 뭐 하면 되고? 2. 원래 있던 2에다가 y축으로 평행이동 3. 맞죠? 이해됩니까? 또 2, 마이너스 2 플러스 3 이렇게 되겠죠.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그냥 이렇게 풀어 적은 겁니다. 중심의 좌표는요. 2, 3입니다. 맞나요? 중심이 원래 0, 0이니까 평행이동 따라가면 되죠. 장축의 길이는요? 얼마예요? A의 2배, 2A죠. 16은 A제곱이고 그러니까 A는 얼마야? 4고 장축의 길이는 8이죠. 단축의 길이는요? 이거 반이 2, 저 반이란다. 저 루트 시험이 2 나오는데 그거 2배 한 거니까 4 나오겠죠. 그 다음 그래프 그리래요. 그냥 그래프는 이렇게 그리는 거죠. 맞죠? 이렇게 그린 다음에 여기 뭐 적어주면 돼? 6, 3. 여기는요? 마이너스 2, 3. 여기는 2, 5. 여기는 2, 1. 해놓고 이렇게 이거 점선 안 끊습니다. 이거는 끊는 거 아니에요? 내가 보여주려고 끊는 거고. 요 중심은 뭐다? 2, 3. 여기 요 초점 두 개가 뭐다? 얘들 둘 적어주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되겠어요? 별 내용 아니니까 넘어갑시다. 그 다음 두 개 넘어갔나? 아닌데 11번 이거 가. 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1,0을 지나고 기울기가 1인 직선이 여기는 타원과 만나는 두 점을 AB라고 한다. 이때 이 삼각형 둘레를 구하라. 자, 어차피 삼각형 둘레 구하려고 하면 이거 요렇게 다 닿으면 되죠. 맞지? 이해됩니까? 근데 문제에서 얘가 1,0을 지나고 있는 직선이거든? 맞지? 근데 잘 봐봐. 9 빼기 8 하면 얼마 나와요? 1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1,0은 초점 중에 하나예요. 이거 지금 초점이라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1을 초점으로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돼. 그래야 문제가 풀리죠. 그럼 얘가 뭐가 돼요? F 다시 되네? 그러면 얘들 둘이 더하면 뭐 나와요? 장축의 길이가 나오겠죠? 그럼 요 위에 거 요거 두 개 더하면 얼마 돼? 장축. 자, 이게 A제곱이 9기 때문에 A값은 얼마 돼야 돼요? 3 돼야 되거든요? 맞지? 그러면 장축의 길이 얼마? 6. 그러면 요렇게 위에 두 개 더한 거 얼마? 6. 밑에 요렇게 더해도 얼마? 6이죠. 어차피 타원이 어느 한 점을 잡아도 길이의 합은 일정하니까요. 맞지? 그래서 답은 얼마 된다? 12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겠어요? 할만하죠, 이거? 또 봅시다.
다운이 좀 더 쉽나? 네. 아, 자는 퍼무선 안 들었지 싶은데. 자, 봅니다. 얘는, 자, 이제 그릴 수도 있다, 맞지? 대충 그리자. 이렇게가 이렇게 하나 그렸어. 그리고 선 그었어. 왜냐하면 이거 평행이동 없으니까요. 맞지? 얘도 이렇게 선 그었어요. 그때 요게 4고, 요거 마이너스 4고, 요거 3이고, 요거 마이너스 3이다. 이 정도 이제 그릴 수 있어야 된다고. 맞나요? 그 다음에 초점은 얼마인데요? 16에서 9 빼니까 7. 뭐, 루트 7쯤 되겠네요. 맞죠? 여기도 뭐, 마찬가지. 자, 얘 대충 그려놨어요. 근데, 문제에서, 요 F, F' 다시, 초점과 이미지점 한 점 P로 잡았을 때, 자, 요렇게 됐죠? PF 곱하기 PF'의 곱의 그 최대값을 구하라 했죠. 자, 이미 다 배웠던 거야. 더한 거하고 곱한 거하고 최대 최소를 구하는 거는 더한 거는 최소, 곱한 거는 최대 구하는 게 산술기하에서 나옵니다. 맞죠? 산술기하 평균에서.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PF 더하기 PF'랑 2 루트 PF 곱하기 PF 다시 이렇게 잡을 수 있죠? 네. 맞지? 근데 이거 내가 이제 안다는 거지. 왜? 타원에서는 일정한 값이 나오니까. 그게 뭐다? 2A니까. 장축의 길이니까. 여기서 장축의 길이는 얼마다? 8이다. 그럼 이게 얼마다? 8. 그럼 양변이 2로 나눌 수 있어 없어? 귀찮으니까 요 놈을 A, 요 놈을 B라고 한다면 요거는 AB 되겠죠? 양변이 2로 나누면 4. 제곱하면요? 16. 그래서 두 개 곱한 거에 최대값은 얼마가 된다? 16이 된다. 됐어요? 그 다음 13번. 삼각형 넓이 구하래요. 자, 똑같이 이것도 A, B로 할게요. 선생님, 이 길을 A라고, 이 길을 B라고 하면요. 어차피 내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건 뭔데? A, B만 알면 돼요. AB만 알면 삼각형 넓이는 2분의 1 AB니까 끝나는 거죠. 알지? 알지? 직각돼 있으니까 2분의 1 AB 하면 끝나는 거죠. 자, 일단 하란 들어가 봅시다. 이거 좀 정리하자. 상수가 36으로 나왔기 때문에 양변에 36으로 나눠버립니다. 그럼 얘는 9분의 X제곱 더하기 4분의 Y제곱은 1 이렇게 나옵니까? 그러면 아, 여기는 요놈 3인 거 알고, 여기 마이너스 3인 거 알고, 여기 2인 거 알고, 여기도 마이너스 2인 거 내가 알아요. 그 다음에 초점이 잡혀도 내가 구할 수 있어요. 왜? 9 빼기 4니까요. 맞지? 9 빼기 4 하면 5. C제곱이 오니까 얘는 루트 5. 그럼 얘는 마이너스 루트 5입니다. 맞나요? 그럼 일단 내가 아는 것부터 먼저 정리합시다. A 더하기 B는 얼마예요? A 더하기 B. 6. 요거랑 요거 더한 거는 장축의 길이와 같기 때문에 6입니다. 맞죠? 네. 이해되나? 그 다음에 이 문제이기 때문에 또 구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죠? 피타고라스.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자, 요거 2루트 5죠, 여기까지. FF'는 2루트 5입니다. 이거 제곱해버리면 20. 딱 봐도 그냥 이제 고등학교라는 곱셈 공식이죠. 맞지? 그러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A 더하기 B 전체 제곱 마이너스 2AB고, 요거 20이었고, 요거 36이니까 마이너스 2AB 나오고, EAB는 얼마 된다? 16. AB는 얼마 된다? 8. 따라서 문제에서 원하는 삼각형 넓이 2분의 1 AB는 얼마가 된다? 4가 된다는 거죠. 내용 별거 없죠? 할만하죠? 그래서 요렇게 됩니다. 밑에 있는 문제도 한번 더 풀어봐야 돼요, 이거.